빅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힙 운동할 때 꼭 하는 운동들을 모아서 촬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제 운동을 끝냈고요. 제가 힙 운동할 때 기구를 쓰는 방법이나 기구의 종류는 다르지만 꼭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. 그 운동들을 모아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미리 찍은 영상들 보시죠. 안녕. 첫 번째 동작은 원레그 한 다리로 하는 굿모닝 동작인데요.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과도 굉장히 유사하고 기본적으로는 힌지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같은 굿모닝 동작이라도 한 다리로 버텨서 하는 운동은 조금 더 중둔근을 개입시킬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, 자주 정도가 아니라 힙 루틴에 꼭 넣는 동작이고요. 앞에 버티고 있는 다리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천천히 이완을 느끼면서 운동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두 발로 버티는 굿모닝 동작인데요.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무릎을 살짝 안장다리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발의 각도는 저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보는데 요즘에는 무릎과 발을 약간 안장다리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둔근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. 일자로도 놓고 살짝 팔자로도 놓고 안장다리로도 놓고 이렇게 발의 위치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힙 스윙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발 방향이 달라지면 무릎의 방향도 당연히 아주 정확하게 달라지셔야 돼요. 발이 바깥쪽으로 가면 무릎도 바깥쪽, 발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 무릎도 안쪽. 그래서 발끝 방향과 무릎 방향을 맞추는데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. 이게 어긋나 버리면 무릎이 다치실 수 있어요. 세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. 저는 힙 운동을 할 때는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와이드 스쿼트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힙 운동인데요. 힙 스러스트 동작입니다. 힙 스러스트 동작은 제가 느끼기에는 힙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비교적 다른 동작들에 비해서는 허벅지나 여타 다른 부위들이 조금 덜 개입되는 것 같아요. 힙 스러스트는 빼놓지 않고 하는 동작인데 고관절을 펴서 힙을 수축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
마지막 힙 운동은 레그 프레스인데요. 발을 최대한 위로 높여서 무릎 각도가 90도 정도 되게 수행을 합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가 많이 자극이 되는데요.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s there even such a thing? 오늘 운동 끝.